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 흥이 넘칩니다. 느낌 있는 남자 개그맨 유재필 씨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전역하자마자 열일 행보 중인, 네, 힐링되는 남자 서은광 씨를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본 투 빛. 안녕하세요. 빛 투 빛의 리더 서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가 왔다. 아, 정말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아, 감사. 반겨주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뭐, 네, 너무 할 얘기는 많지만, 네네, 오늘 먼저 느낌 네네 있는 클래스부터 시작하고 다시 네네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어, 바로 들어가나요? 클래스, 워드 클래스, 오우, 유니버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필이 팍팍 오는 서은광씨의 클래스입니다. 2012년 B2B의 리더로 가요계에 데뷔를 했고요. 그로부터 8년 후 2020년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우는 솔로 가수로 다시 한번 데뷔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프로 뮤지션 모습 보여주고, 무대 아래선 프로 비글미 보여주는 갭신 갭왕 서은광 클래스. 세상 사람들, 서은광씨 매력 다 알고 가세요. 아무도 모른다로 돌아온 서은광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성광씨 마음에 듭니까? 네네. 아, 너무 좋아요. 아, 필이 장난. 아, 괜찮나요? 아, 처음에 이제 클래스. 예, 클래스. 클래스인데. 제 노래를. 아, 장난 아니어가지고. 아, 어떤 수식어가 네네 가장 마음에 듭니까? 네네. 지금 들은 것 중에서. 아, 뭐 들은 것 중에. 네. 아, 저 뭐 갭신 개방. 어, 갭신 개방. 제일 드네요. 좋아요. 네네. 네. 또 반전 매력이라는, 예, 그렇죠, 얘기죠. 예.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네 광창력 이번에. 네. 예, 광창력 진짜 최고의 감사합니다, 보컬. 감사합니다. 예. 아,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수식어도 마음에 드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죠. 아, 광창력. 네. 예. 광창력이니까 서은광 씨의 그렇죠 가창력해서 광창력. 광창력. 맞습니다. 아, 네. 팬분들이 이제 제 광대가 살짝 이제 좀 나와 있어서, 아, 광대로 노래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광창력이라고. 아, 또 최고의, 네, 보컬, 최고의 보컬.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은광 씨가 네 정말 군대 가기 전에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러브 게임 방송을 네 잡아놨다가 이제야 이제 멜로디 분들한테 아이고, 이제야 밝힐 와 수 있는. 네. 2년, 2년이 다 됐네요. 그렇죠. 와. 정말 서은광 씨는 그때가 생각하기도 네 싫대요. 아, 지옥 같았죠. 어떤 일이었죠? 아, 네. 라디오를 이제 스케줄을 이제 네 다 잡아놓고 네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죠 군입대를 하게 되는 바람에, 아, 어느 날 전화 온 거예요. 네. 못한다. 네. 모든 거를 다 이제 중간에 네, 사실 뭐 접어야 되고 네, 뮤지컬도 뭐 한 뭐 5회 정도밖에 못하고 네 한 두 달 연습하지 않았어요? 아니, 네, 두 달 반 넘게 연습하고 했는데 5회 하고 공연밖에 못하고 그냥 바로 네 가게 된 거예요. 예능도 이제 고정으로 하나 들어갔는데 네 한번 촬영했는데 바로 아이고, 가게 되는 가게 돼서 여러모로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이 복도에서 서은광 씨가 잠깐 왔었는데 네, 너무 네 이제 어두운 얼굴이었죠. 왜냐면 갑자기 가게 되니까. 아, 그 어두운 아, 얼굴이 기억나세요? 아, 완전 기억나요. 아,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보이나 봐요. 그게. 그럼요. 아, 이미 막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어. 아, 이렇게 밝으신 분이 네네 이렇게 밝은 네네 분이 그때 정말 너무 그때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맞아요. 2년 뒤에 복귀하면 꼭 러브 게임에서 같이 하자 네네 그랬는데. 그때 정말 과연 2020년이 올까요? 막 우리가 막 그때까지 또 제가 오! DJ를 하고 네네 있을까? 막 네네 여러 가지 우리 다 미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2020년이 네 왔습니다. 드디어 yeah! 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 올 것 같던 네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로 데뷔를 네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네 서은광 씨가 주인공이라서 또 최고의 네네 리더잖아요. 서은광하면 네, 추억의 감사합니다 그룹 리더와 최근 그룹 리더를 크로스 차트로 이어 드리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우, 네. 그래서 먼저 추억의 그룹 리더부터 시작할게요. 좋은 사람 인형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췄죠? 방부제 비주얼 씨야의 남규리 씨가 추억의 그룹 리더 7위 차지했습니다.
씨야 사랑의 인사 흐르고 있습니다. 씨야는 올 초에 슈가맨에 출연하면서 9년 만에 완전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멋있었죠. 네네네. 서은광 씨도 지금 이제 지금은 상상이지만 완전체가 다 모인다면 뭐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아 지금도 계속해서 상상 중이에요. 아~ 이제 혼자 활동하다 보니까 진짜 친구들이 제일 많이 생각나고 네. 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제 또 가수다 보니까 콘서트 그쵸 빨리 네, 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정말 7투비 콘서트 2022년 그렇죠. 오, 연도도 아세요? 2022년에 꼭 만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와, 놀러 오세요. 네. 놀러 오시라고. 놀러 가야죠. 예, 번투비 네가 해야 돼. 와, 역시 해야죠. 계속해서 최근 그룹 리더 7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 있을 때 누구보다 빛나는 그룹입니다. 저 은광이가 애정하는 동생,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죠. 펜타곤의 후이가 최근 그룹 리더 7위를 차지했습니다. 빛날이 흐르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서은광 씨의 망치춤을 짧게나마 귀여운 망치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로드 투 킹덤에서 엄청나게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응원 메시지 남긴 거 봤어요. 아, 네. 아. 서은광 씨가 사랑하는 네네네. 내 동생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 근데 지금 며칠 전에 그 킹덤으로 바스키아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맞아요. 너무 진짜 제 취향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예. 바로 연락했잖아요. 눈이 거의 두 배로 컸어요. 아, 진짜 예. 욕심 같아서 제가 활동을 하고 싶은 그 정도로 그 정도의 노래. 그 정도로 후이 씨가 글 쓴 거 보셨죠?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댓글도 달고 이제 키노 씨가 댓글 달아서 또 네. 서로 이제 막 얘기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펜타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펜타곤 화이팅. 후배들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비법이 있다면 뭐예요? 뭐 비법이라기보단 네. 밥 사주기? 밥 사주기. 밥을 네. 사줘야 되구나. 네네. 네네. 어제도 통화를 잠깐 했는데 형 또 밥 사주세요. 그래서 아, 너무 귀엽잖아요. 네. 아니 여원 씨하고는 뮤지컬을 지금 같이 연습하고 있죠? 아 맞아요. 이번에 이제 여원 친구랑 네. 같이 Something Rotten이란 뮤지컬 작품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사실 아침에 네. 같이 이제 프로필 촬영을 하고 왔어요. 따끈따끈한 네네. 소식. 자 어떤 느낌으로 촬영을 네. 했나요? 아, 이제 네. 그게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극단 생활을 하는 네.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제가 형이고 네. 닉 바텀이란 형이고 네. 여원 이가 이제 나이젤 바텀 동생 형제 역할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아, 이제 포스터는 네네. 어떻게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 헤어스타일을 포스터에 찍은 헤어스타일을 예. 평소에 안 해요. 근데 여기서 했거든요. 네네. 기대하고 좀, 있을게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머리가 네네. 약간 뭐 시원하게 이마 다 네. 보이게 네네. 혹시 이제 또 가실 분들한테 관전 포인트 네네. 아 요런 면에 좀 주목해서 봐달라 뭐 보컬이라든지 네네. 연기라든지 뭐 요런 거 하나 알려주세요. 네. Something Rotten이라는 작품 굉장히 유쾌하고 네. 코믹 작품이에요. 그래서 코미디구나. 정말 뭐 마음 편하게 가족분들 다 네. 오셔서 가족 뮤지컬로 보기 딱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좀 포인트 하나 드리자면 그렇죠. 여기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또 되게 많이 또 인용이 네. 되고 네. 그다음에 많은 뮤지컬 다른 작품들의 넘버가 오마주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오마주 형식으로 네. 하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아시면 네. 재미가 배가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고전을 공부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뮤지컬을 보면서. 네네. 여기서도 극단 리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리더야. 최고의 리더. 아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나의 가창력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네네. 창법이 지금 솔로 앨범과는 좀 어떻게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우리는 사실 서은광 씨의 관전 포인트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 뭐 나의 네네. 뭐 메이크업 분장이 뭐 표정이 다르다든가 그런 거. 사실 이제 제가 이번 솔로 앨범이 되게 발라드 네.
약간 힐링송. 되게 느린 템포에 그렇죠, 느린 템포였죠. 요 썸씽 로튼이랑 작품에서 넘버들이 굉장히 신나고 아~ 뭐 탭댄스에 네. 이런 제가 진짜 이번 솔로 앨범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그럼 어떻게 춤 기대해도 네. 되나요? 기대해주시면 기대해주실 만큼 좀 열심히 해야죠 제가. 아, 네. 우리 서은광 씨가 뭐 춤을 뭐 잘 춘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못 추는 네. 춤은 없어.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유, 최고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탭댄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기대, 네네 아주 기대. 화려하게 네, 아주 눈을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제 정말 그러면은 네네. 이제 보컬 킹이 아니라 네네. 댄서 킹이 되겠네. 네, 진짜 좋아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광 댄스, 광춘 광 댄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추억의 그룹 리더 6위 공개합니다. 전 국민을 박수치게 만든 그룹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주얼리의 박정아 씨가 추억의 그룹 리더 6위 차지했습니다. 네가 참 좋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그룹 리더 6위 공개합니다. 항상 웃는 모습이라서 보는 사람들까지 웃게 만들어주죠. 캔디 리더 오마이걸 효정이 최근 그룹 리더 6위 차지했습니다. 살짝 설렜어 그러고 있습니다. 은광씨 이번에 네네. 솔로 활동하면서 네. 가장 설렜던 행복했던 때 딱 한순간만 꼽으라면 언제 행복했던데? 제일 좋았어요? 예. 아무래도 처음 녹화했었을 때가 좀 첫 녹화. 네, 굉장히 설레고 떨렸죠. 음악방송이요? 네 음악방송 첫 녹화 그게 예. 2년 만에 또 무대 예. 엄청 떨렸는데 다행히 예. 이제 지금 관중이 없이 하잖아요. 네, 근데 앞에서 PD님 이제 작가님들께서 호응을 막 예. 해주셨어요. 다행히 잘했습니다. 너무, 너무 다행이죠. 네. 혼자 활동하다 보니까 누구의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까? 뭐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이때 나에게 네. 좀 버팀목이 돼줬을 텐데. 그래도 혼자니까. 그렇죠. 네. 아유 당연히 팬분들이 사실 앞에서 계시면 네. 안 떨어요. 안 떴는데 네. 지금 진짜 든든하거든요. 지금 근데 안 계시니까 네. 같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네. 빨리 코로나가 네. 없어져야죠. 네. 종식돼서 함께하고 싶네요. 우리 멤버들 네. 중에는 누가 가장 성재? 왜 이유는요? 우리 성재가 네, 이유는. 아 사실 네. 저를 되게 이제 계속 귀찮게 많이 해줘요. 네. 근데 그게 없어서 너무 재밌어요. 네. 저도 이렇게 놀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저를 괴롭혀주는 친구가 아이고. 없으니까 아 너무 그립습니다. 성재의 손길이 그렇구나. 네. 아니 창섭 씨 군입대 하기 전에 네네. 제가 이제 리더를 어차피 다 군입대를 해야 되니까 그냥 네네네. 막내 성재 씨를 리더로 놓고 가면 훨씬 네.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 그런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했더니 창섭 씨가 네. 안 된다면서 그쵸, 절대 그거 봤어요. 네, 네. 절대 안 된다면서 네. 예. 본인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근데 성재가 사실 이제 서열이 약간 1등, 2등 네. 다투기 때문에 리더를 하면 이제 맏형이에요. 맏형 막내지만 네. 형인 맏형 네. 형. 네. 네 이제 왕의 굴림 약간 네. 이런 요래서 창섭이가 네. 네, 싫다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도 지금 가장 네네. 그리운 사람은 성재다. 성재 우리 막둥이 막둥이 네. 한마디 해주세요. 성재 씨한테 한마디 남겨줘요. 이제 요번 주에 이제 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사진 같은 거 보니까 건강해 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계속해서 군생활 건강하게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사랑한다 성재야. 전화하면 잘 받아줄 거죠? 아 전화가 안 오는데요. 예. 아직은 훈련소니까 아직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자행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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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재 씨 힘들 때마다 우리 네네. 리더한테 전화 주세요. 네. 예.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그룹 리더 5위 공개합니다. 이 그룹의 인기는 지금도 도를 지나치죠. 여전히 불타는 청춘인 퇴사자의 김영준 씨가 추억의 그룹 리더 5위 차지했습니다. 도 흐르고
있습니다. 김영준 씨가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싱글 라이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성광 씨도 나 혼자 산다 만약에 한다면 네네네. 조금 뭐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제 취미 생활이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요즘에도 컴퓨터 두 개. 네네 지금도 계속. 이제 저녁해서 바로 이제 방에 세팅했죠. 아이고. 그렇구나. 저녁하기 전에 세팅 다 끝내놨죠. 아이고. 요즘도 네. 최고의 취미 생활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서은강 씨가 보는 탑3는 누굽니까?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 네.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얘기로 듣기로는. 네 듣기로는. 일단 희철이 형이 네.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두 번째 누굽니까?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두준이 형도 네. 한 게임 했는데 네. 지금 많이 죽었더라고요. 많이 죽었어요. 잠깐 다른 게임으로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2위 3위 누구 봅니까? 아니 이제 네. 은광 씨 아닐까요? 은광 씨도 굉장히 잘한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네. 예. 저는 이제 영순이. 아, 그 자부심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네요. 아니 권현빈 씨하고 박지윤 네네. 씨하고 이런 분들하고 어때요? 네네. 이제 그분들이 한참 후배지만은. 네네. 아 그렇죠. 우리 또 우채아라고 네. 같이 이제 게임을 하는 이제 모임인데. 네네. 아, 뭐 다들 뭐. 잘하지만 열심히 해요. 아 열심히 하지만 귀여워하는 정도네요. 아, 귀여워하는 정도. 아 잘해요. 네 잘합니다. 네. 빅스 켄 씨보다 어때요, 성광 씨? 아 제가 훨씬 그래. 뭐 이 정도면 그래. 그냥 발로 해도 이긴다라는 느낌으로.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은 네. 거의 네네. 그냥 1등인 거예요. 네. 사실 이 정도면 네네. 이 정도 얘기하는 거면 최고란 네. 얘기입니다. 아, 근데 웃긴 게 인정 인정. 아마 근데 애들 친구들도 네. 본인이 제일 잘한다 생각할 거예요. 맨날 서로 못했다 그래. 아 형이 좀 잘했어야지. 아 너가 잘했어야지 이러고. 아니요 그래도 네. 이렇게 같이 동료들하고 이렇게 좋은 취미 생활이 있어가지고 네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맞아 너무 좋아요. 그럼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거기서도 밥 잘 사주십니까? 아 이제 거기서는 이제 냉정하죠. 아~ 가위바위보를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아~ 네, 그렇게 가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계속해서 최근 그룹 리더 5위 공개합니다. JYP 공채 연습생 오디션 1위에 빛나는 보석 같은 멤버죠. 하드캐리의 리더 갓세븐의 JB가 최근 그룹 리더 5위를 차지했습니다. 갓세븐 하드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유닛들이 있습니다. 일단 JJ 프로젝트도 있고 또 뭐 유겸 뭐 저스트 2 유닛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예. 만약에 유닛을 할 수 있다면 누구? 네. 아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 구공탄은 언제 나올까? 아 그러니까 지금 구공탄 말하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공탄 뒤에서 만약에 하면 어떤 장르 하고 싶습니까? 구공탄 잠시만요. 구공탄이 네. 누구랑 누구이신 거죠? 민혁 씨하고. 아 두 분이 네. 저랑 민혁이랑 90년생이라서 네네네. 어떤 장르 하고 싶어요? 민혁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약간 퍼포먼스를 좋아해요. 네. 댄스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야. 약간 퍼포먼스하고 아 좀 멋진 무대. 야 그럼 너무 잘하지. 네. 너무 잘하겠다. 네. 그리고 약간 네. 이제 지금 가장 노련미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약간 그런 중후한 섹시미? 섹시미. 약간 섹시미도. 섹시미 하는데 그 네네. 눈빛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네, 당황스러웠어요. 네네. 아니 근데 그렇게 섹시미 하고 싶으면 어떻게 19금 콘서트도 가능한 거예요? 19금 콘서트는 네. 안 되겠죠? 안 그래도 이제 팬분이 네. 팬사인에 이제 영상 통화 팬사인 하는데 봤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뭐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지 않을까. 19금 콘서트 네, 한번 이제 회의를 해봐야겠네요. 네, 네. 민혁 씨가 또 오케이를 하면. 네, 아 민혁이는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아 서은강 씨, 제가 이번에 포카 뽑았는데 이거 나왔거든요. 아~ 근데 이거 한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낸 거는 아니 힐링송 앨범인데 이거 지금 섹시미로 의도한 거예요, 뭐예요? 아, 진짜 민망한데. 이거 한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거 섹시미죠? 네, 아 이게 섹시미죠. 노출. 아 이제 은은한 노출을 하려 그랬는데 네. 아 이게 자크가 달려. 했으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내리다 보니까 거기까지 내려갔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 또 성광 씨 이렇게 섹시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나중에 구공탄 듀엣 앨범 네. 저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기대. 벌써 목 빠지셨는데요? 네, 지금 목이 이미 빠졌잖아요. 성광 씨, 성광 씨 네. 기다리다 이미 빠졌어요. 네. 네. 계속해서 추억의 그룹 리더 4위 공개합니다. 노래 탑, 퍼포먼스 탑, 예능감까지 탑 찍은 그룹이죠. 아이돌계의 신화, 신화의 에릭이 추억의 그룹 리더 4위 차지했습니다.
T.O.P. 흐르고 있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Love Game 금주 인기가 탑10 방송이 끝난 뒤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릴 텐데요. SBS 라디오 에라워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서은강 박소현 혹은 서은강 Love Game 검색하시면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 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그룹 리더 4위 공개합니다. 5인 5색 매력에 흠뻑 빠져서 음파 헤엄치게 되죠. 평화의 여신 레드벨벳 아이린이 최근 그룹 리더 4위를 차지했습니다. 레드벨벳 음파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린 씨가 또 트로트 당돌한 여자를 구성직에 불러가지고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 트로트 하면 우리 또 서은강 씨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잘하니까 아이고, 네, 뭐 구성직에 네. 너무 잘하니까 차 안에서 진또배기를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그 진또배기 들었어요. 아, 요즘 네. 거의 뭐 18분 곡이고 네네. 그래서 러브게임에서는 좀 네네. 다른 곡으로 네네. 뭐 많으니까 레파토리가 그쵸, 부탁드립니다. 5, 6, 7, 8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남자의 마음은 응! 갈대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아, 진짜 뭐, 너무 잘한다 네. 진짜. 아, 트로트도 내가 굉장히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장르라서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성근 씨가 막 즐기는 모습이 보이니까 네, 아, 네. 가창력이 감사합니다. 워낙 좋으니까 아, 진짜 에너지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에너지 너무 좋죠. 아니 아이린 씨는 학교 다닐 때 대구에서 여신이었대요. 대구 여신이라는 수식어가 있었대요. 그렇죠. 서은강 씨도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들었었어요. 막 여학생들이 막 캔디, 아 이거 네. 초콜릿 주, 캔디 주려고 막 아, 네, 네, 그걸 들었는데 좀, 네, 드리셨습니다. 예, 예, 네, 들었어요. 네. 근데 본인 혹시 수식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나를 지칭하는 네, 네. 남들이 나를 불렀던 아, 미소천사. 아! 미소천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소천사. 여기는 미소천사. 아, 그 수식어 마음에 들어요, 미소천사? 아 너무 마음에 들죠. 아무튼 그때 제가 성격이 되게 좀 내성적이고 항상 웃고 다녔어요. 네. 되게 약간 되게 착하고 예. 그래서 아마 미소천사라고 갑자기 막 날개가 보이네요. 아, 네. 아, 우리 은광씨는 뭐 최고의 인성이죠. 천사죠. 아, 천사 미소천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네. 광창력 예, 네. 미소천사 뭐 이런 수식어 여러분 많이 많이 붙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고름 리더 3위 공개합니다. 여전히 개구쟁이 미간 넘쳐 흐르는 GOD의 맏형 쭈니형! GOD 박준영씨가 추억의 그룹 리더 3위 차지했습니다. 어디 프라이데이 나이트 틀고 있습니다. 준영 씨는 뛰어난 예능 감각으로 정말 지금도 수많은 예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예, 군대에 있는 동안 네네. 나가고 싶었던 예능 있었어요? 아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한 두 개만 네. 얘기해 주세요. 예. 뭐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거는 뭐 놀토. 놀토. 예. 두 번째는요. 그다음이 뭐 이제 대탈출. 대탈출. 아니 얼마 전에 네. 방송에서 봤는데 아직 그 꿈을 못 이뤘네요. 네, 근데 그건 완전 이제 고정 이제 게스트가 꽉 찼기 때문에 네. 뭐 언젠가. 뭐 네. 그런 비슷한 뭐 기회가 뭐, 오죠. 네, 기회가 오면 언제든 전 준비되고 있으니까. 네. 아 지금 생각났는데 정말 군에 있을 때 유일하게 예능을 출연한 분이 서은광 씨네요. 네, 아. 비디오 스타가 군 특집을 진행했어가지고. 아, 맞아요. 위문열차처럼 이제 갔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제가 정말 그때 너무 설렜는데 네네. 그때 제가 또 갈비뼈 부상으로 그러니까 누나만을 기다렸는데 누나가 거기 못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거기 갈고 싶었던 이유는 그 네네. 간물대라고 하죠.
네네네. 그 관물대를 보면 네. 우리 멜로디들이 궁금해할 것들이 많이 네네. 있을 것 같아서 아, 그 혹시.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아, 멜 잘할 정말 너무 아쉬워요. 너무 제가 못 가서 가비뼈 아프신데도 그 생각만 하신 거예요? 네, 그랬죠. 역시. 그래서 정말 너무 네.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정말 군에 있을 때 예능을 한 이제 최초의 네네. 남자가 됐네요. 근데 기억나세요? 기억 너무 나는데 아, 네. 근데 이게 아, 재밌기도 했는데 너무 고생을 해서 고생을 병사들도 막 새벽까지 아무튼 훈련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안 나. 맞아. 성황 씨가 토했단 얘기가 있어요. 네, 아, 그 정도로 네네. 아, 그래도 그 정도로, 예. 그래도 되게 좋은 추억이 됐던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지나고 나면 또 다 좋은 추억입니다. 네네. 예. 어, 그리고 저녁 후에 또 12시간 생방송으로 팬들하고 아, 그렇죠. 소통하는 와, 방송을 진짜, 해서 네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저건 체력이 돼야 될 텐데 네네. 어떻게 성광 씨 12시간 네네. 해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진짜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어.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이제 팬분들도 계속 12시간을 함께 해주시니까 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 와. 그래서 12시간이면 그냥 진짜 12분 지나가듯이 오, 그럼 12분이니까 24시간은 24분 어떠세요? 가능할까요? 할 수 있죠. 오! 멜로디 준비됐나요? 아니 멜로디 너무 힘들어요. 멜로디가 네. 힘들어요. 멜로디가 네. 힘들어요. 24시간은 너무 힘들어요. 네. 네. 앞으로도 또 팬들과 네. 소통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그룹 리더 3위 공개합니다. 우리 은광이 전역한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은광이가 솔로 데뷔한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네. 광창력이 빛나는 B2B 서은광이 최근 그룹 리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우후!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참는 게 익숙한 일인 걸.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괜찮은 척 그냥 웃어본다.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내 마음을 환한 미소 지어 보이며 난 웃음 짓는다. 혼자서 불 꺼진 내 방에 기대어 오, 난 눈물을 담는다 혼자. 친구들과 술자리 한 불을 이 곡입니다 여러분. 네. 서은광 아무도 모른다가 아우, 흐르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좋다. 정말 최고의 힐링송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엔딩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정말 최고의 요게, 엔딩 네. 포즈. 이거 히스토리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비하인드. 아, 이제, 어, 이게 엔딩 가사가 이제 안녕 이 가사예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 요즘 음악 방송 엔딩 포즈를 되게 다 하잖아요. 다 길게 찍죠. 길게. 네. 그래서 아, 처음에 생각 안 하다가 네. 길게 찍으셔서. 네. 약간 당황. 아까 당황하다가. 네. 아, 애드립이었네요. 네, 약간 애드립성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처음부터 뭐 짜고 들어간 건 아니었군요. 네. 혹시 나중에 뭐 더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바꿔서 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수많은 안녕이 있겠죠. 네. 네. 수많은 안녕을 좀 네, 연구해봐서. 뭐 고개 숙이는 안녕, 아~ 악수하는 안녕, 포옹하는 안녕. 아 그렇네요. 네. 아니 어저께는 예 민혁 씨가 아무리 그리워도 그렇지 네네. 예, 몬스타엑스의 민혁 씨 손을 잡으면서 눈을 맞추면서 아, 노래라고 하셨나요? 했더라고요. 네. 아 인기 가요에서 인기 가요에서 네, 깜짝 놀랐네요. 네, 민혁이가 보고픈 마음에 네. 네, 모냉 민혁이라도 네네. 아, 네. 그, 같은 민혁은 아니지만 네네. 예. 어, 그래서 마지막 엔딩 안녕에는 하트로 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어, 마지막 어, 방송 마지막 방송 때 아직 이거. 마지막 방송 하나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엔딩 네. 하트 안녕 부탁드려요. 네, 하트 요정으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뮤직비디오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장소가 뭐 너무 힐링 장소여가지고 그쵸. 혹시 좀 힘들었던 씬이라든지 고생한 씬 있습니까? 아, 그 자전거 타는 씬이 아, 자전거 진짜 많이 타시더라고요. 네. 그 위에서도 네. 찍고 달려오는 것도 찍고 그렇죠. 네. 몇 번 막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처음에 쉬울 줄 재밌을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다리가 아플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게 허리가, 엉덩이가 아파요. 아, 엉덩이가 안장이 딱딱하니까 아니 그 다 타고 나니까 진짜 의자 앉는데 알밴 것처럼 아이고 그게 그래요. 힘들더라고요. 그게 힘들었군요. 네. 거기 뭐 달팽이도 나오고 개미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거기 벌레들은 괜찮았습니까? 벌레는 다행히 네. 아, 그때는 막 많이 없었어요. 아. 더워지기 막 이제 시작한 때라 아. 네 벌레는 많이 없어서 수월하게 찍었네요. 가장 고생한 씬은 네. 자전거 씬이었다. 그리고 러브 어게인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러브게임에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고 네네. 우리 현식 씨가 작곡을 하고 서은광 씨가 작사를 한 정말 최고의 명곡이라고 생각돼요. 러브 어게인 벌써 울컥해. 아, 이 노래 맞죠? 아, 네. 지금 흐르는 노래. 지금 네네. 흐르고 있습니다. 맞아.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비하인드 다 아시겠지만 네네. 현식 씨 목소리를 아직도 못 찾는 분이 계세요. 어디에 도대체 나지막하게 깔리느냐. 네. 어디죠? 팁을 좀 주신다면. 이제 아마 벌스 구간일 거예요. 네. 벌스 구간에 오오오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현식 씨라고요? 네, 음을 잘 제가 모르긴 하는데 네네. 네. 오오오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 은광 시간을 현식 씨 아니고 현식 씨 비하인드였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가사 전체 너무 잘 썼지만 네네. 행복한 멜로디가는 네네. 노리고 쓰신 거죠? 우리 멜로디 들으라고. 아, 그렇죠. 약간 어때요? 그렇죠. 언제나 저는 멜로디 생각 뿐이었습니다. 아, 네. 아, 지금 막 지어내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가사 쓸 때 근데 진짜로 예. 그 이제 러브 어게인 다시 사랑한다는 예. 이제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군대 가면서 헤어지고 이제 다시 만났을 때 그 기분을 예. 데뷔하고 멜로디와 만났을 순간부터 계속 진짜 파노라마처럼 네. 이렇게 되게 상상이 가더라고요. 네. 그거 생각하면서 쭉쭉쭉 써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 플라이 플라이 뭐 alright 네네. alright 뭐 네, 뭐 tonight, tonight tonight 뭐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뭐 따뜻했던 너의 품 네. 진짜 네. 너무 좋았어요. 쓰면서도 되게 좋았 힐링 받더라고요. 금방 쓰셨을 것 같아요. 왠지 빨리 네. 빨리 써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술술 그냥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한 부분씩 썼는데 네.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다 썼죠. 진심이 있으니까 네. 금방 쓰셨어요. 네네. 그렇군요. 지금 노래 깔아드리면 살짝 불러줄 수 있겠어요? 가사 생각나요? 함께란 건 우와. 다시 시작되는 love again again 와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거 콘서트에서 네네.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기대돼요. 마지막에 약간 네. 의도해서 만든 거 아니었어요? 박수 네. 치면서 마지막 아 그 부분 네 뒤로 아,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막 생각을 작곡가 이제 산초 작곡가 형이 네.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너무 좋다. 갑자기 악기 싹 빠지면서 네. 네. 하나 되는 듯한 또 이런 느낌이 또 들어서 콘서트용으로 네.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 콘서트에서 네. 맞아요. 이거 다 같이 떼창이죠 뭐. 아, 맞아요. 다 같이 같이 올라 예. 마이크 넘겼어요. 같이 올라요. 마이크 넘겼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성광 씨는 상상초월 작사가거든요. 아. 정말 개사도 너무 잘하고 최고예. 근데 네네. 써놓은 곡들이 좀 가사 많이 있어요. 어때요? 아 전혀 없고. 이제 써야 네. 돼요. 네. 저도 막 음악 작업을 이제 해보고 싶은 찰나에서 현 씨가 네. 먼저 이제 해줘가지고 네. 같이 해볼래 작사 해볼래 해서 처음 쓴 곡이라서 네. 네, 이제 좀 이제 시간 뭐 남거나 쓸 거예요. 네,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아직까지는 없다. 네 아직은 없다. 네. 여러분 최고의 명곡입니다. 힘들 때 러브 어게인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그룹 리더 2위 공개할게요. 아이돌 문화의 시초를 만든 전설의 그룹이죠. 1세대 레전드 아이돌 H.O.T. 문희준 씨가 추억의 그룹 리더 2위 차지했습니다. 에이치오티 행복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그룹 리더 2위 공개합니다. 타고난 리더십으로 10년차 걸그룹 에이핑크를 만들 수 있었죠. 롱리더 에이핑크의 초롱이가 최근 그룹 리더 2위를 차지했어요.
덤덤 흐르고 있습니다. 와. 뭐 에이핑크와의 인연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쵸? 예, 이번에 네. 또 축하도 네네. 많이 응원도 네네네. 많이 해주고 뭐, 비투핑크라고 많이들 네, 도와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분들이 너튜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네, 맞아요. 오합방 아 그래 아 일일 아 요즘 맥강 하세요. 그깡깡한거 봤거든요. 아, 최근에 이제 오합방 네, 오합방에서 그 급상승 동영상이 올랐던데요. 네, 네. 아, 맞아 맞아. 네. 너무 잘해가지고 아 우리 네. 은강 씨가 노래만 잘하는 게 네,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아, 춤도 진짜 정말 너무 네. 잘하니까. 아 또 그때 춤춘 게 네. 전역하고 처음 춘 춤이에요. 아, 그래서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열정 있게 했죠. 막 에너지가 정말 보였습니다.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제가 SNS 팔로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아, 거기서도 네. 이제 아침을 여는 하면서 아, 계단 위에 올라오시더라고요. 아, 그것도 봤어요. 네, 저도. 네, 네 봤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에너지가 네, 1인3깡 1인3깡 이제 하다가 네. 아, 최근에 좀 활동하느라 네.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깡이 힘들어요. 그래 아니 힘들어. 개인이 비선배님이 와 사람들이 진짜. 다 그러더라고요. 그 너무 해본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미쳤어요. 진짜 대박. 여러분 근데 서은깡 씨가 선보여준 그 깡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서은깡. 너무... 서은깡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 본인은 어떤 컨텐츠 주로 봐요? 너튜브 아, 같은 거 볼 때. 어 저는 뭐. 사실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 네, 커버 영상 진짜 많이 찾아보고요. 아. 요즘에 근데 와 커버 뭐 가수분들도 진짜 그렇고 많죠. 네, 일반 분들도 실력자들 너무 많으시고 그런 재미에 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게임 박스. 아, 그렇죠. 아, 기승전 게임이네요. 네. 네. 서은강 씨는 뭐 게임 1인자니까. 마무리는 게임이잖아요. 나중에 게임 방송을 하나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아, 서은강 씨. 제가 게임 방송을 이제 12시간 유튜브. 네. 아, 예를 네. 12시간 너튜브 방송할 때. 네. 어, 방금 그 개인기 세웠는데. 네. 당황했네요. 아, 네. 이게. 그 팬분들은 예. 좀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약간 게임 방송만 하기에는 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면 요즘에 본 커버 곡들 중에서 지금 네네. 가사 한 두 소절 생각나는 곡 있어요? 없으면 패스. 아 최근에 많이 제가 좋아했던 노래는 네. 우리 만남이 하는 어떤 나같이 우리 만남에 뭐 있겠어. 아, 이 노래 아 폴킴 씨 폴킴 근데 정말 대충 네, 지금 가사가 좋아.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야, 갑자기, 안 나도 네, 갑자기, 그래도 네, 너무 네. 멋있어. 이게 바로 나오죠? 네. 너무 멋있어. 로고, 우리 만남이지 우리 네. 만남이. 네. 최근 최애곡. 와. 네. 그거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어, 네. 너무 불러주세요. 네. 커버해서 네, 네. 영상 또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멜로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네. 네 뮤지컬 하고 그러면 한 1년 뒤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한 1년 뒤까지 저희가 예 넉넉하게 네, 네. 예 기다려줍시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위 말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그룹 리더 1위 공개합니다. 내 것이 되는 시간 10분 아니고 10초 만에 이분의 매력에 푹 빠질 겁니다. 매일이 전성기인 핑클의 이효리 씨가 추억의 그룹 리더 1위 차지했습니다. 이효리 텐미닛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영원한 꼬꼬마 리더 소녀시대 태연이 최근 그룹 리더 1위를 차지했고요. 해피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해피하네요. 아, 벌써 마무리인가요? 예.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아니 정말 2년 전에 약속을 지켜주셔가지고 너무 네네. 감사드리고 아, 오랜만에 저랑 방송했는데 어땠어요? 네. 아 일단 너무 감동한 게 아까 러브어게인 이제 어, 말씀하셨죠. 울컥 진짜 울컥하셨어요. 아. 근데 또 제가 최근에 오마이걸 예. 1등 할 때 봤거든요. 아, 그 영상까지. 네, 이제 정말 우리 아티스트들, 아이돌들을 많이 이제 애정하시고 계시는구나. 예.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언제 불러주시면 무조건 네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오늘도 30분 일찍 오셨어요. 아, 저도 30분 일찍 와야 됐어. 왔어야 됐는데.
야, 아무튼 너무 늘 감사드리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하는 또 은광이 B2B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멜로디 여러분께 뭐 짧게 말씀드리면 또 성광 씨하고 저하고 멜로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방송 컨텐츠가 있으니까 여러분 멜로디 여러분 많이 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예. 성광 씨의 서랍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이제 제가 곡 설명 좀 드리면 선공개된 곡이고 멜로망스의 정동환 씨가 맞습니다. 만든 자작곡입니다. 네네. 우리가 또 광창력으로 엄청나게 잘 부른 서랍이란 곡을 네.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 멜로디 여러분께 네. 앞으로 계획과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멜로디 여러분 뭐 앞으로 뭐 솔로 활동을 또 다음으로 또 이제 곧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네. 창섭은 민영이 나오면 네. 또 B2B 활동도 열심히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 너 또 잘 기다려주시고 네, 늘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멜로디 여러분. 엔딩 포즈 하트로 한번 부탁드려요. 멜로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멜로디 사랑해.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